9월 둘째주입니다. 소득 상위 12%를 포함한 전도민 재난기본소득 예산안이 경기도의회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정부의 5차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된 소득 상위 12%의 도민에게도 지역화폐로 1인당 25만 원씩을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이번 주 상임위를 통과한 이 예산안, 다음 주 14일까지 도의회 예결위 심의를 거친 후 15일 본회의에서 최종 결정될 전망입니다. 경기도는 지역 간 균형 발전을 위해 도 산하 공공기관 이전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전에 따른 수원 시내 유휴부지에 IT와 재생에너지 같은 고부가가치 전략산업을 육성합니다. 이를 위해 경기도와 수원시가 손을 잡았습니다. 공공기관이 이전하는 기존 광교부지에는 IT와 BT 등 고부가가치 전략산업을 육성하고 파장동 부지에는 재생에너지와 업사이클 전문기업 예비 창업자를 유치하기로 했습니다. 경기도가 데이터에 대한 권리 확보와 데이터 주권에 대한 인식 확산을 위해 데이터 주권 국제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온라인을 통해 국내외 전문가의 강연과 학계, 시민이 참여하는 토론회 등을 진행했습니다. 개회사를 통해 이재명 지사는 데이터 경제 혜택은 기업뿐 아니라 데이터 생산 주체인 개인에게도 돌려줘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경기도가 카이스트와 함께 13일부터 수원 경기도 인재개발원 실내체육관에서 경기도 제2호 특별생활치료센터를 운영합니다. 카이스트에서 개발한 이동형 음악병동이 투입됩니다. 경기도는 이곳을 경증 환자 중 의료 서비스가 필요한 환자를 위한 자가치료 연계 단기 진료센터로 운영할 방침입니다. 자동차 인증 대체 부품 소비 확대를 추진 중인 경기도가 온라인 자동차 부품 판매처를 대상으로 순정 부품이란 용어를 주문자 생산 부품으로 바꿔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순정이란 표현이 소비자에게 자동차 인증 대체 부품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줄 수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경기도 공정거래 상시 모니터링단은 지난 6월 온라인 포털 사이트에서 자동차 순정 부품 용어를 사용해 판매한 업체 91곳을 확인하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다음 주 뵙겠습니다.